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 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소리에도 행여니일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기억하지 못할 얼굴 어린 자식 가슴에 새기고 홀연히 떠나버린 희미해진 딸의 아버지였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작은 몸짓에도 흔들리는 조국의 운명 앞에 꺼져가는 마지막 불씨를 지피려 뜨거운 빛 쏟으며 지켜낸 이 땅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었으리요? 주저없이 조국에 태워버린 당신의 영혼들이 걸음이 되어 지금 화려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힘차게 펄럭이는 턱태극기, 파도처럼 높았던 함성, 가만히 눈 감아도 보이고 귀막아도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수많은 푸르른 넋, 잠들지 못한 당신의 정신은 남아 후손들의 가슴 속에 숨을 쉬고 차가운 혈관을 두드려 깨웁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피 맺힌 절기로 지켜진 조국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태워 어둠을 사르는 촛불같이 목숨 녹여 이룩한 이 나라 당신의 넋은 언제나 망망대해에서 백기를 열어주는 등대로 우뚝 서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일 많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들 가슴 속에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겁니다. 너희들 양쪽 함께 다니니? 좋은 데도 아닌데. 네.
초원제를 듣고 지혜에 계신 영령들께서도 후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독수리격대 전몰대원 16기분들께 올리는 헌화와 분향을 하겠습니다. 헌화와 분향은 사회자가 안내하는 순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수리격대 생존대원이신 차단길 대원님과 윤충근 회원님께서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윤충근 회장님께서 대표로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독수리격대 16기 유족 및 가족분들께서 헌화와 분향하시겠습니다. 최종성 대장님 유족, 최종철 작전관님 유족, 윤주희 대원님 유족과 헌화한 분향을 해주시겠습니다. 고 최종성 대의님 장자이신 최면영께서 대표로 분향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원 유족 및 가족분들께서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김동우 대원님 유족, 송원석 대원님 유족, 윤기병 대원님 유족, 이기명 대원님 가족분들께서 헌화 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명 대원님 장자이신 지금 다 함께 다 하셨어? 그래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백영현 시장님 헌화 분향 있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님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영국 더불어민주당 포천갑병위원장 직무대행님 헌화 분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성 경기북부 보훈지청장님 헌화 분향 있으시겠습니다. 이어서 포천시 보훈단체연합회 임석관 회장님 6.25 참전유공자회에 보훈단체 각 지회장님들 함께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임석관 회장님 대표로 분향하시겠습니다. 포천시 기관단체장님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김동수 노회장님, 이종원 포천문화원장님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박윤경 농업중앙회 포천시 지부장님, 김광렬 포천농협조합장님, 양기원 축협조합장님, 남공종 산림조합장님, 신동문 포천제일신협 이사장님, 시각장애인협회 손혜옥 회장님 헌화 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헌화 분향을 마치겠습니다. 헌화 분향을 미처 못하신 분들은 행사 종료 후 헌화 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윤진문 회장님의 추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념사를 읽기 전에 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우측을 보시면 묘소가 살짝 보이실 겁니다. 망두석이 보이고 우측에 저분이 바로 63명의 독수리격대를 조직한 최종성 대장님의 묘소입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좌측을 보시면 이게 공사한 곳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우리 대장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 최종철 작정관님이 여기 잠들어 계십니다. 물론 위패는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좌우 전후를 보시면 휘향목이라고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도장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가 63그루, 우리 독수리격대 63명을 상징하는 휘향목이 63그루가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자라가 있는 모습이 마치 63분이 지금 살아계신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모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은 불타는 충정 하나로 적들을 무찔렀던 독수리격대 선배님들이 총성과 함성이 들리는 듯한 안보 1번지 선천의 전설 장소입니다. 독수리격대 당신들께서 어찌 부모 형제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채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나라가 무엇인 줄 알고 전쟁이 무엇인지 모를 터인데 어찌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겠노라고 부모님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쟁터로 향하셨단 말입니까? 군인이 아닌 민간인 유격대라는 이유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복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한 상태로 다 떨어진 양복의 바지저고리 마치 패잔병의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휘관들의 잘못으로 군인도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독수리 유격대원들을 서로 자기 부대원으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부대 이탈을 하게 된 것이 마치 탈영병 취급을 받아 63명의 대원 모두가 총살을 당할 긴박한 순간에서도 최종성 대장님은 우리 대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지휘부만 아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부대장은 그렇다면 대장인 최종성 당신과 작정관인 최종철들 5명을 총살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줄만 알았지만 5명은 제천 연초창고 뒤로 끌려가 총살시키란 말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최종성 대장님은 당신이 쓰고 있던 모자와 장갑을 벗어 대원들에게 주며 너희들은 이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남긴 채 제천에 있는 연초창고 뒤로 5명이 함께 끌려나갔고 나머지 대원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동태가 된 것인 양 말 한마디 못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연초창고 뒤에서 크나큰 목소리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라고 만세 삼창도 외치기 전에 탕탕탕탕 수십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적군이 아닌 아군의 총에 총살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바로 총살을 당한 그날이 정월 초하루 떡국 한 그릇과 목숨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한 방울에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부대에서 보급해준 총과 옷, 심지어는 양말까지 아군에 의해 빼앗기고 엄동설안에
얼음판이 눈자인 제천의 달래강 건너 맨발로 적진으로 총을 땅바닥에 쏘며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동료가 총살당하는 모습에 부모의 곁으로 갈만도 했을 터인데 이들은 또다시 한 곳에 모여 최종성 대장님의 총살당하실 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며 군부대를 몇날 며칠을 찾아 또다시 전쟁터로 참여하여 수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또다시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군에 가라는 영장이 또 나온 것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했기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에서 또다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보다 더 군인다운 모습으로 군번도 없이 무덤도 없이 후손마저 남기지 못한 채 조국에 몸바치신 영웅들이시여 당신들은 포탄이 빗발치는 고지에서 장하게 신령을 바치셨습니다. 흐르는 피 막아주는 이 없고 찢긴 상처 싸매주는 이도 없는 외로운 고통 속에서 절명을 하셨습니다. 저희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 앞에는 해마다 이렇게 향을 피웁니다. 태극기가 힘차게 휘날리는 이곳 오늘 이 추념식의 소리를 위안으로 삼아 편히 쉬소서. 당신의 후손들과 함께 해마다 태극기를 높이 올리며 향을 피우겠으니 해처럼 달처럼 영원히 이 나라를 감싸 주소서. 영원히 잊지 못할 독수리 유격대 호구 영령들이시여. 2022년 10월 20일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 대회장 윤춘근. 이어서 백예현 포천시장님의 추념사가 있겠습니다. 예, 추모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고귀한 애국정신으로 산화하신 독수리 유격대 전멸대원 16위님들의 거룩한 희생과 애국심에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독수리 유격대는 6.25 동란으로 국군이 풍전등화에 처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포천 지역의 반공 애국 청년 63명이 민간인 신분으로 1950년 11월 포천군 신읍에서 조직 국군 2사단과 합류하여 금화지구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중 16분이 전사하셨으나 국가에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져 오다가 지난 1989년 국방부에서 공훈을 확인함에 따라 님들의 고귀한 뜻과 위훈을 후세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백의 종군하시며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용기와 투철한 조국애로 꽃다운 청춘을 국가에 바치신 여러분은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그 아름답고 고귀한 희생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희생을 영원히 기려야 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이지 않도록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어 더 큰 부천, 더 큰 행복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국을 지켜주신 독수리 유격대 전멸대원 영령의 명복을 빌며 기념사업회 윤충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및 또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성 경기북부 보훈지청장님의 추념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 오늘 우리는 제30주년 도수리 유격대 전몰대원 신기 추념식을 맞아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독수리 유격대 영웅님들의 넋을 기리고 빛나는 애국호를 받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북한 지역이나 적진에 침투하여 격렬한 전투 중 장렬히 사나하신 16분 영웅님과 6.25 전쟁 후 영면하신 44분 독수리 유격대 영웅님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독수리 유격대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포천 청년 63분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투철한 애국정신과 구국의 신념으로 자발적으로 조직 참전하셨습니다. 그 용맹함이 뛰어났고 혁혁한 전공을 거두었지만 오랜 세월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상 외침이 있을 때마다 어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우리 선조의 어를 이어받아 구국의 신념으로 참전했던 민간 출신 유격부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독수리 유격대 영웅님과 유족 여러분, 그리고 추념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독수리 유격대를 비롯한 호국 영웅님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쪼록 이 추모의 자리가 군번 없는 영웅 독수리 유격대 영웅님들께서 몸소 실천하셨던 구국의 희생정신을 소중히 계승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수리 유격대 영웅님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인류 보훈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추모식을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윤충근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사를 지원해주신 백영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군번 없는 영웅 독수리 유격대 영웅님들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먼저 가신 독수리 유격대 영웅님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깊은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추념해 주실 분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줄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신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웅 할아버지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영북초등학교 6학년 조성준, 임효주 학생이 헌신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북초등학교 6학년 조성준, 6학년 임효주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 학교에서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군인의 이야기를 다룬 조지 할아버지의 6.25라는 책으로 온책 읽기 활동을 하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영북면 일대의 전쟁 유적지를 직접 탐방해보는 체험학습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곳 독수리 유격대 기념비에 오게 되었고 할아버지들을 알게 되었어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던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게 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보냈을까? 부모님들이 나쁜 분들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체험학습을 왔을 때 만났던 윤충근 회장님께서 독수리 유격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군인이 아님에도 나라를 위해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셨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할아버지들처럼 알려지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이 무거워 설명이 다 끝나고도 이것저것 회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회장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할아버지들을 추모하는 행사에서 편지를 써서 읽어드리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며칠 동안 독수리 유격대에 대해 공부도 하고 더 알아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독수리 유격대 할아버지, 저희는 전쟁이 무엇인지, 왜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면서 싸웠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공부하며 뛰어놀 수 있는 것도 70여 년 전 6.25 전쟁에서 독수리 유격대 할아버지들께서 가족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전쟁터로 나가 싸워 자유를 쟁취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웅 할아버지, 만약 다시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유는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나라와 이웃나라들은 못 만들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 또 전쟁이 나면 어쩌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독수리 유격대 같은 영웅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전쟁이 없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역사를 잊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유격대 할아버지들의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겠습니다. 63분의 독수리 유격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영북초등학교 6학년 조성준, 영북초등학교 6학년 임효주 올림. 다 나눠드렸습니까? 자, 이어서 군악대에 맞춰 전우여 잘자라라는 노래를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지 맨 뒷눈 악보를 보시고 나눠드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시고 1절만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독수유격대 제30회 16위 추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어오니 내빈 및 유족께서는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여 정말 죄송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돌아가실 때 뒤에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